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경제 엔진 꺼트리는 시주석, 수출도 급락, 외국인 투자도 80% 급락, 두 얼굴의 중국에 속지 않는 서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주석의 중국이 충격적인 경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세계 공장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했던 중국은 세계 경제가 자신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모호한 자신감으로 코로나 봉쇄 제재 해제 이후에도 과감한 시장 개방을 통해 다시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회복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나타난 결과를 보면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가고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플러스 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지금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타이틀도 잃어버렸습니다. 15년간 말하자면 2019년부터 15년간 미국의 최대 수출국이라고 불렸던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최대 수출국이 되지도 못할 것이며, 이 이후에도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지위는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과 USMCA라는 FTA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에서 디리스킹의 전략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의 봉쇄와 경쟁, 담론 시장에서는 중국의 고립화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시진핑 3기 시대가 시작하면서 안보법을 강화해 미국 등 자유진영에 대항하려고 한 전략이 결국 경제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시작할 내용은 경제 엔진 꺼트리는 시주석, 수출도 급락, 외국인 투자도 80% 급락, 두 얼굴의 중국에 속지 않는 서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주석이 중국의 경제 엔진을 꺼트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방첩법을 강화하며 서방 경제인들의 일상적인 비즈니스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외견상으로는 중국 당국이 빅테크를 포함한 민간 기업의 부스러운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 속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던 미국 미중 간 갈등이 이제 지속되어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미중 갈등, 그 전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인 미중 갈등이 일어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지금도 중국에 대해서 강도를 낮추지 못하게 된 이유도 지금 미국의 보수주의자, 특히 공화당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간과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글로벌 기업의 중국 플러스 원 전략으로 이어졌고, 다시 말하면 중국의 공장은 그대로 둔다. 그러나 중국에서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중국 외 지역으로 지금 공장을 만들고 나가겠다. 결국 탈중을 하더라도 100% 탈중은 아니고 일부는 남겨놓고 탈중을 하고 일부 공장과 같은 경우는 완전 탈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볼때 지금 세계 인구 2위인 중국을 포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것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줄이지만 중국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중국을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만들겠다. 중국 공장 투자는 더 이상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중국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에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투자 유치에 나서는 중국 결과는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은 2023년을 중국 투자의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국내외 프로모션 투어에 착수했다라는 것이죠. 지난해 12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내수 회복과 외자 유치를 경제 회복의 원동력으로 삼기로 하고, 2022년 12월, 선전 국제 투자 촉진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각종 글로벌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고, 지금 부동산 경기 몰락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뒤로 젖혀놓고,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해외에 외자 유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23년 3월, 이때 개최된 글로벌 주요 기업과 초청 행사에서는 개방과 투자 유치 정책을 소개하고 해외 투자자에게 중국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글로벌 주요 기업과 약 1000명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의 CEO도 참가를 했죠. 2023년 6월 말에 개최된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는 약 2천여 명의 해외 투자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경제의 정치화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중국이 경제의 정치화를 하고 있다란 점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커플링, 디리스킹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반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쇼링, 그리고 프렌드쇼링에 대해서도 왜 우리 중국을 배제하는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리창 총리도 유럽을 돌아다니며 프랑스와 독일 등 지도자와 기업 대표를 만나 더 많은 중국 투자, 협력을 강조했고, 투자를 위해 각종 정책도 이 총리와 그리고 대통령에게 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애플의 팀쿡, 테슬라의 머스크, 그리고 제피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중국을 방문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슐츠 독일 총리도 기업인들을 대동해 중국 현지를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여러 방면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투자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안팎의 글로벌 투자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인구라는 거죠. 인구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도 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낫다. 인프라와 인구 이 측면만 보면 우리가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되냐? 중국 시장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미련은 남아 있지만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면서 오히려 중국 플러스 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대로 놔둔다. 우리는 공장을 그대로 놔두고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을 줄이겠다. 그리고 나머지 것을 다른 나라로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 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 왜 외국인 투자가 격감했을까? 인프라와 인구,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보면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불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이들은 이것을 포기하고 나갈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로디움 그룹의 애널리스트인 마크 위츠케는 정부 수치를 분석해서, 각 정부의 수치를 분석해서 올해 1분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공개했는데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난 1분기 중국을 향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난해 1분기에
1,000억 달러에서 무려 80%나 감소한 20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무려 80%의 감소. 그래서 5분의 4가 감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2023년 중국 투자해로 선정하고 전례 없는 투자 유치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는 거죠. 지난 12월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로 코로나에서 지금 위드 코로나 전환하면서 이러한 투자 해를 또 올해 박았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반기에 지금 딱 결과를 나타나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경제를 책임진 리창 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 대한 투자의 매력도가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인베스코 글로벌 국가자산관리연구 보고서의 결과에서도 중국에 대한 신흥국 투자 매력도에서 확실히 후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흥국 채권 지수. 신흥국 채권 지수란 선진국 채권과 비교한 수익률 지수로 해외 투자자들의 매력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중국의 신흥국 채권 지수는 어떤 평가를 받았기에 이렇게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졌을까요? 2022년, 그때 당시에는 71위였었던 신흥국 채권 지수가 무려 1년 만에 2023년 20으로 무려 51위나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는 결코 수치상으로 봐도 3분의 1 이상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 3분의 1로 떨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베스코는 85개국 국부펀드, 그리고 57개국 중앙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142명의 최고 투자 책임자, 그리고 자산 책임자, 선임 포트폴리오의 전략가들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신흥국 채권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들에서 나오는 평가가 어마어마하게 나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들 기관의 누적 자산 규모만 무려 21조 달러. 이번 발표로 중국의 투자 매력도는 크게 후퇴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중앙은행에 있던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데 이런 것,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중국이 지금 현재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투자 매력도는 거의 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해 해외 투자 축소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 왜 전문가들은 중국을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고 판단했을까입니다. 그 이유는 한 다섯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중국의 국가 안보 강화.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해외 기업 압박,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컨설팅 회사의 제재. 네 번째로 보는 것은 중국의 대만 진공 가능성.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는 것은 미국의 견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조금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가 안보 강화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시 주석의 작품으로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방의 투자 기관의 투자 의지를 꺾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마이크론의 보안 조사 등 국가 안보 강화 움직임이 공산당에는 도움이 될순 있지만 외국에 특히 투자 기관으로 보면 매우 위협을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는 도움이 될수 있고 외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차단을 할수 있지만 이러한 것은 결국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잠재적 위협이 된다라는 것이죠. 올해 시 주석이 주도한 보안 활동 강화는 급습, 조사, 구금 이러한 물결로 서구 경영의 컨설턴트, 감사관, 기타 회사들을 강탈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급습을 했죠. 갑자기 쳐들어가. 그리고 갑자기 조사를 해. 그리고 구금도 해.
만약 외국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기업의 CEO가 급습당해서 조사당하면서 구금하고 퇴출까지 당하게 되면 이러한 리스크는 누가 감당을 하냐 이거죠. 확대된 반차법은 외국인들의 시장 조사와 같은 중국에서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스파이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외국 경영진의 우려이고 이것을 이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중국 내부의 사정,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어려운지, 중국의 현재 상황은 어떤 건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파이 활동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해외 기업들의 압박. 결국 미국 영향력 확대, 약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에 동조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입김으로부터 중립을 지키는 중국 자회사로 재구성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 컨설턴트와 변호사들은 중국의 이러한 모습은 베이징의 국가안보,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국가안보 의제의 일환으로 외국 기업에게 점점 더 압박을 가할 것이라 분석을 하고 있죠. 상하이 주재 미국 상위 회장이자 전 상하이 주재 미국 총영사였던 션스타인은 미국의 컨설팅 회사에 대한 중국의 압력에 대해서 외국 기업의 눈과 귀를 차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할 때 중국 고위 관리들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압력 행사를 반대를 했었죠. 그러면서 디리스킹을 얘기를 했고, 디리스킹이 결국 중국 정부의 억압에 대해서 기업을 터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화 러먼도 미국 상무 장관이 곧 방중을 하는데, 이 방중에서도 이 문제가 의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컨설팅 회사의 제재입니다. 지금 중국에 진출한 컨설팅 회사에 대해서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컨설팅 회사는 정보를 수집하는 회사로서 중국의 정보가 지금 중국 상황을 알게 되면 해외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숨어있는 정보까지 샅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중국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공안이 상하이 소재 미 컨설팅 회사인 베인 앤 컴퍼니 사무소를 급습해서 전화기와 컴퓨터를 가져갔고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미국의 기업 신용 조사업체인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중국 국적의 직원 5명도 연행을 했죠. 뉴욕과 상하이를 기반을 둔 영국 서비스 업체인 캣비전의 상하이 사무실도 최근 몇 달간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장 조사 기관인 윈드가 계약이 만료된 국제 연구 기관 및 외국계 정보 업체와 잇따라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 정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무조건 막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중국 경제 정보 그리고 다른 정보를 차단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을 현재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눈과 귀를 막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도 성명을 통해서 외국계 컨설팅사와 회계업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박은 중국 내 경제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급격하게 늘릴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벤처 투자자인 게리 라이셀은 중국 시장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외국 자본의 중국 시장의 매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을 했죠. 중국의 경제 정보를 차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해외에 보여주지 않고 싶어 하는 시 주석의 의중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입니다. 이도 또한 중국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
서방의 제재로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공급망 차질로 정상 가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회사의 존립에도 큰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과 같이 장기적으로 끌 경우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주요 국방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를 들면서 대만 전쟁 가능성을 현재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는 것은 미국의 견제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가능성을 무조건 낮춰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군사 전용에 될수 있는 분야는 모두 막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이죠. 바이오, 통신 장비,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할 것임을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요. 특별히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무조건 막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디리스킹의 또 다른 의미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 공산당을 무조건 배제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 물론 현재의 중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앞으로는 정치와 경제는 다르게 움직여야만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때 중국에 대한 투자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는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줄어드는 해외 투자로 중국 경제 악화입니다. 지금 핑퐁 외교, 그래서 1978년도 문호 개방을 했죠. 그리고 2001년 WTO 가입 이후 성장을 지속해온 중국은 이제 미국의 제재로,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성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더 나은 성장을 위하여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며 첨단 산업, 10대 첨단 산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첨단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워 고부가가치 산업 국가로 성장시키려 하고 있었죠.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노동 집약적 산업을 중국에서 퇴출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기술 산업을 발전시켜 성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산업 국가로 가려면 외국인의 투자, 기술 유입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시 주석의 현재 모습을 보면 매우 매우 이율 배반적이라는 사실이죠. 외국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종용하면서도 어떻게든지 투자해달라, 투자해달라, 투자해달라 이야기하면서도 뒤로는 압박을 동시에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민츠그룹과 같은 컨설팅 업체를 막는 것, 이것은 중국의 사정을 전혀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눈뜬 봉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전역은 부동산 문제로 인해 도시나 시골 할것 없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부동산이 몰락하면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시골 도시 할것 없이 그리고 모든 서민의 삶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부동산 불패를 깬 것은 중국 공산당의 개입 때문이었죠. 상하이방 휘하에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던 헝다그룹을 몰락시키기 위해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깼고 코로나의 상하이 봉쇄도 마찬가지로 상하이방의 가장 핵심적인 상하이를 봉쇄해 상하이방의 힘을 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상하이방을 해체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상하이방의 실질적 지주인 장쩌민 주석의 사망 이후 구심력이 사라진 상하이방이 사실상 사라진 이후인 12월 7일, 제로 코로나 방역을 개방으로 바꾼 것만으로 봐도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장쩌민 주석이 죽었던 시기는 바로 지금 11월 30일입니다. 자, 지금 11월 30일로 돼 있죠. 지금 11월
30일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개방으로 바뀌는, 위드 코로나 바뀐 시기는 12월 7일입니다. 결국 지금 상하이방의 실질적인 지주인 장쩌민 주석의 사망이 중국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는 것은 이후에도 코로나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12월에 어마어마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경제 붕괴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6월 달 말에도 다시 재창궐, 이때도 창궐했고, 그리고 12월 달에 다시 재창궐 한다라는 말도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 코로나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하이방의 몰락 때문이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야 어쨌든 부동산 불패가 깨진 이후 중국의 지방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 정부의 수입이 대부분의 부동산 수입에서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특히 건설을 만드는 거나 돈을 대주는 거나 그리고 이러한 건설 회사에 후원을 해주는 것도 다 지방 정부 아니면 지방 은행 이것과 짝짝꿍해서 가격을 올리고 성장을 왔고 여기에 많은 수익들이 다 누구의 손으로 들어갔냐? 중국 공산당의 손으로 들어가든지 중국의 지방 유지 그리고 중국의 지방 정부, 중국의 중앙 정부 이쪽에 다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결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었고 이는 투자의 감소, 일자리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 정부는 투자를 하려 해도 이러한 자금의 출처가 없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렸으며 수입의 120%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부채가 지방 정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때문에 지방 정부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한 지방 정부를 통해서 공장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공장에 대한 보조금조차도 현재 없는 상황이죠.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 투자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 정부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도 성과가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어려운 지방 정부의 재정을 보고 지방 정부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중국 지방 정부들도 부동산 몰락으로 자체 재정 확보가 어렵고 중앙 정부의 지원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독자적으로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받아든 성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펀드에도 손을 내밀고 있지만 성과는 거의 없는 것이죠. 고금리와 중국에 대한 거부감 확산,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중국 성장률 하락,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이슈가 많은데, 선뜻 중국에 투자하기란 쉽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투자를 축소하는 외국 자본입니다. 중국에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독일, 기타 유럽 기업이 중국에 대한 확장을 중단하거나 투자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해졌다라는 인식이 민간 투자와 소비가 부진하고 또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로 자본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미국이 인도를 중국의 차기 대안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중국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 대한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중국으로 가야 될 투자금들이 지금 현재는 인도나 아니면 베트남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때 중국 경제가 살아날 방법은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정말 살아나려면 스스로의 개인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해줄 거냐? 현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다지만 이것은 미국의 정책을 끌어내기 위한 방문일 뿐이지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 트럼프가 다음번에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지금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중국이 과연 더 성장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과 여전히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냐? 라는 측면을 보고 저는 조금 거리를 두고 근거리에서 이 투자 방법도 생각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다알 거예요. 기업들이 다 알고, 이런 분석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나아가야 될지 같이 한번 또 고민하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 생각이 100%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다른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